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채린입니다. 이동윤입니다. 예. 네, 오늘은 어떤 거 보여주실 거죠? 오늘은 한번 또 이렇게 AI 생성형 AI에 우리가 동영상 한번 생성해 보는 거 한번 해볼까요? 네, 동영상 요즘에 굉장히 영상 네. 관련해가지고 제작하는 것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긴거뭐 이렇게 편집하고 이런 거까지는 못하더라도 짧은 프롬프트를 넣어서 하나 이렇게 구현해내는 정도 기법을 하나. 네. 네, 지금 화면 한번 네,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구글에서 런웨이라고 한번 검색을 하시면 네, 이렇게 나오죠. 런웨이 상단에 요 로고가 나오는. 네, 예, 이렇게 이 안에 이제 트라이 런웨이라고 예,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면. 아, 물론 이제 그 처음에 구글 가입은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 이런 화면이 나와요. 네, 로그인 화면, 지금 로그인을 한 화면이고요. 이 안에 이제 뭐 저는 지금 유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 텍스트 투 이미지, 뭐 제너레이티브 오디오, 뭐 비디오 투 비디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은 텍스트 투 비디오, 그러니까 네. 텍스트로 글자를 넣어서 비디오가 생성이 되는 거죠. 네, 프롬프트만으로도 영상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유료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젠3 알파로 한번 일단 해볼게요. 네, 처음에 무료로도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젠2로 구동이 가능하시니까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나 그 유튜브 그 밑에 링크에도 한번 공개를 해드릴 프롬프트가 하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미리 작성해 놓은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여기 텍스트 창에다가 일단은 여기 붙여넣겠어요. 네. 네, 이 내용이 지금 뭐죠? 프롬프트의 내용? 안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네. 이 완성되는 영상을 보고 이 프롬프트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유추해 보셔도 좋을 것 네. 같고요. 아마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좀, 이걸 보자마자 네. 이런 거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네. 지금 아마 이렇게 조금 작은 글씨지만 보이긴 하실 거예요. 영어로 다 해석 다 되시잖아요. 그쵸? 네, 다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거 10초로 한번 이렇게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바로. 그러니까 오래 걸리진 않아서요, 얘가. 요거 진행되는 동안, 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급 승용차, 외제차, 예, 페라리 차를 이렇게 손으로 스케치하는 장면을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스케치에서 색깔이 입혀지는 부분까지 네, 같이 맞습니다. 해보는 건데요. 사실 저도 카니발이라고 해서 저희 우리나라의 차를 가지고 이 네네네. 스케치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젠3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홈페이지가 아니다 보니까 외제차에 조금 더잘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 한국 국산차보다는 외제차를 입력해 보시는 것을 연습할 때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국내에 어떤 그 업체들이 생성형 AI로 만든 사이트들은 물론 이제 한국어라든가 뭐 그런 이제 한국적인 거, 동양적인 거 많이 정보를 넣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아무래도 해외에서 만든 이제 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래서 저 그럼. 역시도 이제 한국적인 거, 동양적인 거뭐 예를 들면 한복 이런 거할 때, 사실은 중국풍이 나온 거라 한국적인 게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네, 그런 거 구동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전통적인 부분이나 그 나라의 특색 있는 문화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때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우리 그 사이에 영상이 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네. 야, 궁금하네요. 이게 어떻게 나왔을지. 예,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짠! 아, 네, 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나와. 네. 네, 우리 아까 했던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매우 당황스럽네요. 네. 저희가 구동을 했던 그 원래 원했던 모습은 이게 아니라 네. 네. 아까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봤잖아요. 그쵸? 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우와. 연필로 스케치를 시작해서 이제 빨강색 페라리의 모습을 완성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게 AI가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100%다 일치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에 지금 방송하기 전에 이제 미리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희도 다 테스트 해보는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영상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색깔을 좀 넣고 싶었던 거죠, 사실 여기에 좀.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이렇게도 해서 아 그랬더니 이렇게 바퀴에 이렇게 좀 뭔가 색깔이 좀 컬러가 좀 들어가 있는 영상이 또 구현됐었고 또그 다음에 보면은. 네, 아, 예. 이렇게 색깔은 지금 완전히 차에 됐는데, 페라리에 손으로 스케치하는 모습이 또안 나오고. 네, 맞아요. 네, 사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와도 다시 또, 또한번 해보고, 또한번 해보고, 그런 인내가 좀 필요로 하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프롬프트도 고쳐나가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원했던 모습하고 가장 가까웠던 그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큰 화면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네. 저희 이걸 보여드리려고 좀 전에 그랬는데, 이렇게 안 나와서.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나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하면 저희한테 유튜브 올리신 다음에 링크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가서 또 한번 확인해보고,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을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프롬프트 좀 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본 거 아래에다가 딱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구현해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